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 적었는데 막상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법대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라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명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데 왜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관련 법을 보셔야 되는데 관련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단서도 있네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때문에 이 법 조항 때문에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항에 나온 것처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사례처럼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그 계약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 임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집주인과 협의해서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맞지만 이렇게 그런 경우에 총 임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1년만 살겠다고 했는데 이걸 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1년을 주장하지 못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이 조항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건 임차인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 1년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협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라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그렇게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앞선 영상 소두에 언급했던 그 사례는 조금 특수한 경우죠. 이렇게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이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 적었잖아요. 이렇게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는 특약사항에 적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1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련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기사는 한국일보 김동욱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1년 계약했는데 법대로 2년 산다는 세입자 애타는 집주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 김 씨는 두 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 임차인 이모 씨에게 계약 기간이 곧 끝나가니까 이사 갈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지난해 5월 1년 전쯤이죠. 임차인 이 씨와 서로 합의하에 1년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년이 끝나가니까 나가달라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임차인 이 씨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꺼내면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라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집주인 김 씨는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이 집은 애초에 본인이 신혼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아마 조금 사정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 1년 정도 텀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 1년을 잠깐 세를 주려고 했겠죠. 근데 마침 임차인 이 씨가 이렇게 1년만 사는 것에 동의해서 1년 전세 계약을 작성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주인 김 씨는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짜리 전세 계약, 특약사항에다가 전세값 2억을 깎아주는 대신에 임차인 이 씨가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특약까지 써 넣은 거예요. 이렇게 특약까지 써 넣었는데 임차인 이 씨가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니까 이제 집주인 김 씨는 당연히 다급해졌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특약과 상관없이 이사비 챙겨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 라고 호소했겠죠. 근데 임차인 이 씨는 그냥 법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겁니다. 결국 집주인은 이제 임차인을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 아마 명도 소송이겠죠. 이걸 걸기로 마음먹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말을 듣고 속이 타들어간다.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왜 그럴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앞서 제가 주임법, 법 조항 읽어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판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해당 당사자 중에서 어느 약자가 있다면 그 약자를 조금 보호해주는 것. 이게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당사자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제 계약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누가 과연 경제적 약자일까? 일반적으로 보면 집주인보다는 임차인이 약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살짝 임차인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법 조항이 있죠. 이게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만 가능하잖아요. 한쪽 편만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법무법인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써보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다면 아니 특약사항에다가 분명히 적었잖아. 임차인 본인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겠다. 이게 적혀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실 텐데 기사 이제 후단을 보시면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김 씨 집주인처럼 법적 효력이 따르는 특약을 맺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전세월세 계약서 보시면 본 조항이 있고요. 1조부터 2조, 3조, 7조, 8조, 9조 본 조항이 있고 그 아래쪽에 공단으로 특약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본 조항에서 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그 특약사항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년만 계약을 하고 그 1년 계약을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편면적 강행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규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법인도 승소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이 변호사 말을 따르면 법 조항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임차인 유리하지만
분명 집주인이 전셋값을 깎아줬잖아요. 2억 정도를. 그 깎아주는 조건으로 1년만 계약하자 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다 라고는 했지만 이건 장담할 수 없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주인이 승소하기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특약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면 대원칙인 편면적 강행 규정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이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최근 법원들이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제 법원 판단도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주인 입장이라면 이렇게 최근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씩 계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분들은 1년마다 5% 이내로 임대료 올리기 위해서 1년씩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내가 임차인과 협의하에 1년 계약 체결했으니까 반드시 이 1년 계약은 유효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년 계약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마다 5% 올리거나 아니면 1년 지나고 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라 라고 할 때 만약 임차인이 그걸 인정해 주면 다행인데 1년마다 5% 올려주거나 아니면 1년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의지로 퇴거하거나 이러면 다행인데 만약 지금 사례처럼 임차인이 아니 분명 내가 당신과 협의해가지고 1년 계약한 건 맞지만 법 알아보니까 뭐 총 임대 기간 2년이네 이거 보장해 주네 나 그냥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게요 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이렇게 뭐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못한다 반드시 임차인은 1년이 지나면 뭐 5%를 올려줘야 된다 뭐 나가야 된다 이런 걸 특약사항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소송 갔을 때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감안하셔서 1년마다 임차인이 그걸 인정해 주면 다행인데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1년을 계약했지만 이 임차인이 2년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재테크 전략을 짜시기 바라고요. 임차인 입장이라면 본인의 의지로 본인 뜻으로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세든 월세든 했지만 1년 후에 본인 사정으로 어딘가 이사 나가기가 어렵다 아니면 뭐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좀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2년을 보장받는 거니까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1년 살면 2년 사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것 감안하셔서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거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에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이해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할지 잘 기억하셔서 집주인 입장이라면 재테크 전략에 임차인 입장이라면 주거권 보장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